아휴. 자, 오늘은 민용 커뮤니티 데이, 뭐 복가 커뮤니티 데이라고 하는데, 제가 지금 딱 그 커뮤니티 즐기러 가려고 했거든요. 여러분, 저는 바보입니다. 바보가 확실해요. 딱 이제 역 앞에 갔는데 그 지갑이 안 보이는 거야. 아니 분명히 내가 갖고 나왔는데 순간 너무 어지럽더라고. 그래서 호텔 그 직원분한테 가가지고 아 지갑이 없어졌어요 이러니까 방에 있을 수도 있다, 방에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방에 가보니까 지갑이 있더라고. 좀 많이 민망했어. 아 배경이 조금 그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보면은 신호등 같은 게 좀 신기하게 생겼죠? 현재 저는 일본에 있습니다. 지금 도쿄 포켓몬 투어라는 컨텐츠로 아 일본 도쿄에서 그 포켓몬 성지 싹 순례하고 있거든요. 도쿄 포켓몬 투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자 지금 이제 현재 신주쿠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2시 한 반 정도 돼가지고 이미 커뮤니티 시작했거든요. 이 커뮤니티 데이 때는 여러분 초고풀이 필수야. 그 망나뇽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되죠. 잠깐 일단은 공원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? 자 여기 신주쿠 공원이라고 겁나 큰 데 있거든요. 아 오늘 주말이라 그런가 여기 사람 진짜 많다. 이렇게 사람 많은 데 있으니까 강제로 약간 인싸된 느낌이네. 일단은 본격적으로 잡는 거는 공원을 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민용 이로치가 나왔어. 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. 아 얘는 확실하게 이거 매겨가지고 하이퍼볼로 잡자. 아마 뭐 개체값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잡는 게 중요하지. 응. 짱 짱 짱. 그렇지. 개체값 머니. 와우 진짜 너무 애매해. 오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신주쿠 공원이군요. 공원 안에 스타벅스도 있어? 이게 얼마나 큰 거야? 아 입장료가 따로 있네. 좀 무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입장료가 따로 있었군요.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. 안으로 갑시다. 오 QR로 돼 있네. 일단은 지금 큰일 난 게 배터리 없어가지고 빨리 저기 스타벅스부터 찾아야 돼요.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인 것 같고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다 이제 카페베네. 오케이. 아 예, 카페베네란다. 스타벅스. 와 공원 근데 진짜 겁나 크다. 아, 이 정도 규모면 오늘 여기서만 돌아도 그냥 뽕 뽑겠는데? 이제 잔디밭에서 노는 거. 아, 여기서 돗자리 깔고 그냥 쉬면은 딱 좋겠네. 와, 계속 아스팔트에서만 걷다가 이거 얼마만에 밟는 잔디입니까? 비상 초변수 발생. 줄 싫어야? 아 진짜 배터리 없는데 이거. 아 이거 기다리면 커뮤니티 되게 끝나겠어. 아니 왜 배터리를 안 충전 안 해와가지고. 자 일단은 부랴부랴 좀 충전을 빨리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거 포켓스탑 많이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후딱 싹쓸이 한번 해봅시다. 야 근데 여기 진짜 이쁘죠? 아니 공원이 이게 뭔가 영국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이국적인 느낌이 나요. 저 앞쪽에 가보니까 그 스톱들이 좀 많네. 여기는 스톱이 없어가지고 많이 없어. 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민용들 좀 쏟아지네. 아까 이거 그 촬영 안 할 때 혼자 잡을 때 지금 벌써 이로치 한 3마리 나왔거든요? 역시 공원이 커서 그런가 여기 완전 명당이야. 이로치가 막 쏟아져. 잘하면 막 민용 좀 고개체 같은 거 좀 얻으면은 오늘 진짜 초대박학이다. 아 아까 저 뒤쪽에서 봤던 그 타워네요. 저 뭔 타워야? 되게 멋있게 생겼네. 이야 드디어 뭔가 굉장히 일본스러운 건축물 나왔네요. 느낌 지리는데? 어떻게 저기 건물 안에 딱 민용이 한 마리 있냐? 너 나 기다렸구나. 일로 와. 너 이로치니? 어림없는 소리. 아, 근데 CP값 꽤 높은데? 이러면은 좋은 거 뜰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과연 저를 기다린 민용일까요, 얘가? 자, 민용아, 어서 오렴. 개체값은 어림없고요. 와, 지금 여기 안에도 보니까 포켓스탑 이게 몇 개예요? 여기 공원 포구하기 진짜 좋겠다. 이 커뮤니티 데이 때는 무조건 빨리 잡는 게 이득이야. 한 마리 정도는 놓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. 그냥 스피드가 생명이야. 와 이거 지린다. 이거는 못 참겠다. 이건 찍고 가야 돼. 와우. 아 날씨 좀만 더 좋았으면. 오 여기는 숲이 완전 우거져가지고 뭔가 던전 들어가는 것 같네. 저번에 또 백개체 야생을 먹었기 때문에 뭐 흐름 나쁘지 않거든요. 아 백 하나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. 이제 지금 4시 5분이에요 1시간도 안 남았어. 후딱 잡아야 돼. 와 방금 여기 있는 거 싹 썰었는데 한 개도 안 나왔어. 실화야? 아 어디로 가보지? 잠깐만 그러면 여기 말고 저기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. 여기 가면은 좀 괜찮을지도? 아 이제 진짜 겨울이 다가오긴 하나 봅니다. 아직 6시 되지도 않았는데 해가 져버리네. 여기도 안 가본 데라 아마 민용 많이 나올 거거든요. 여기 한번 싹 털어봅시다 또.
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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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여기 쏟아진다. 후딱 잡자. 야, 여기도 공원이 예쁘다. 여기서 캐치볼 하기 딱이겠는데? 과연 오늘 정산할 때 어떤 민용기 좀 떠왔을지. 일본에서 또 커뮤니티 데이 즐기는 건 처음이니까 결과가 상당히 기대됐네요. 아, 근데 이게 혼자 잡을 땐 잘만 나오더만 미루치 왜 하나도 안 나와. 한 번쯤 나와주라. 어, 아래에서 피추 나왔어. 진짜 개커였다. 잠깐만, 이제 슬슬 끝나가니까 살살 불안한데? 이거 공원만 예쁜 거 아니야 그냥?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잡고 있는데 슬픈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야. 아니 오늘 결말 암시하는 거야 설마? 아, 그 노래 좀 그만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? 나 진짜 눈물 나올라 그래. 오늘 좀 더 일찍 왔으면 훨씬 더 좀 여유롭게 잡을 수 있었겠다. 거의 뭐 제대로 잡은 거 한 3시부터 제대로 잡아가지고 시간이 좀 짧네요. 그래도 일반 민용 자체는 겁나 많이 잡았을 겁니다. 아마 사탕 지금 한 500개 넘지 않을까? 와, 사탕 벌써 800개네, 800개. 오늘 진짜 민용 밀 질리도록 잡는다. 뭐지? 더 잡으려고 그랬는데 공원 자체가 지금 끝났나 봐요. 관리자분이 지나가시더니 빨리 나가시라고. 예, 아무도 없다고. 아, 그래서 아, 예, 하이 하이 알겠습니다. 아, 여러분 아직 15분 남았는데. 아, 아까운데. 아,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지금 이로치 한 3마리 또 잡았어요. 이거 지금 CCTV 켜놨어. 내가 지금 녹화하는 거 보고 이로치 숨어있다가 튀어나온 것 같아 계속. 자, 이제 바깥으로 나왔고요.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 민영 커뮤니티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이제 대망의 정산 타임이죠. 아, 보세요. 지금 제가 민용 얼마나 잡았는지. 내려가도 그냥 막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보이죠. 보시면은 이로치도 중간중간 조금씩 나오죠. 아, 잠깐만. 아씨, 또 배터리 없고. 별 3개짜리부터 꽤 잡혔는데? 자, 일단 요 민용부터 한번 체크해보자고요. 짠! 짜잔! 어, 일단은 뭐 야색으로 잡은 거 치고는 뭐 이 정도 스치면 나쁘지 않죠? 제발! 하! 좀만 더 먹으면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이거 지금 버프 먹어가지고 좋은 애들 진짜 좋단 말이야. PVP용으로는 망나뇽 만들만해. 어?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? 아, 일단 야생으로 잡고 치고는 잘 뜨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다 수치들이 애매하네요. 어? 뭐라? 뭐야? 이거 치워? 저 진짜 기대 안 해요. 저번에도 100개 치웠던데 또 뜰라고. 이것까지 원하면 노양심. 그러면 이로치 민용 한번 볼까요? 오야, 민용 많이 잡았네. 11마리. 오, 민용 중에는 다 쓰레기니 설마? 이렇게 된 거 이로치가 망나뇽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생긴 거나 한번 봅시다 우리. 제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우와, 핑크 신용이라니. 그러면 설마 망나뇽도 삐꾸삐꾸한 건가? 초록색 망나뇽, 녹차 망나뇽이구나. 자, 일본에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많이 잡은 건 처음이었는데요, 오늘. 일단은 뭐,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으면 됐어. 다음에 좋은 거 노려보면 되지 뭐. 여러분들은 꼭 100 이로치 뜨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빠이빠이.